안녕하세요. 마천 덕후 마덕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아 이건 도저히 못 먹겠어 하는 음식이 있나요? 이를테면 민트 초코? 고수? 아니면 뭐든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인가요? 하지만 뭐든 잘 먹는 사람들도 즐겁하게 만드는 특이한 먹이 취향이 마법천자문 속에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이걸 먹어? 이게 가능하다고? 신기한 먹이 취향 탑4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악마의 꽃에서 나온 악마의 씨앗이 온 세상에 뿌려진 뒤 그 씨앗에서 나온 가시덩굴이 나무의 기생에서 생긴 열매가 바로 악마 열매인데요. 보기만 해도 끔찍한 이 악마 열매들. 이 열매가 가진 위력은 더더욱 무섭죠. 이 열매가 몸에 닿는 순간 악마로 변해서 대마왕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열매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양족이죠. 양족은 이 열매를 보자마자 입에 넣기 바쁜데요. 악마 열매를 먹어도 몸에 아무 변화가 없을 뿐더러 심지어 맛있다며 이 열매를 즐겁게 먹어치우죠. 이게 바로 너무 순수한 영혼을 지닌 덕분이라는데요. 티 없는 순수함이 장점이 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암흑계에는 큰 목욕탕이 있는데요. 바로 죽은 사람들이 생전에 저지른 죄를 씻는 곳이죠. 거짓, 나태, 어리석음 등을 뉘우치면 죄의 찌꺼기가 때로 나오는데요. 이 찌꺼기를 먹이로 삼는 독특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암흑돼지들인데요. 거대한 때를 보자마자 못 참고 우리를 탈출하는 돼지들. 때를 먹고 자라서인지 색깔도 검은색에 가깝네요. 포식을 한 암흑돼지들은 곧바로 에코 기술이 집약된 기계로 달려가는데요. 암흑돼지의 방귀 에너지로 부활의 문이 열리면서 죄를 모두 씻어낸 영혼들이 세상으로 나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죠. 알고 보면 새 생명들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돕는 이로운 암흑돼지들이네요. 검은 박쥐는 불멸대왕의 피라미드 안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원래는 암흑계 근처에서 짙은 어둠을 먹고 사는 동물이죠. 피라미드 안 어둠 속에서 탈출 방법을 세우던 소도공 일행에게 큰 도움이 된 존재들이죠. 어둠을 먹고 산다니 쉽게 상상은 안 되는데요. 신기하다고 가까이 다가갔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박쥐에게 물리면 어둠의 기운이 온몸에 퍼져 생명을 잃기 때문이죠. 고운 박쥐는 지하 깊숙한 곳에나 암흑계에 가둬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네요. 암흑계에는 무서운 괴수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지상에서 떨어진 생명체를 먹기 때문입니다. 하나같이 징그러운 이빨을 가진 괴수들, 동물이든 인간이든 먹이를 가리지 않는 이들은 40권에서 손오공과 흑룡도 먹어치우려 하였죠. 암흑계에 쌓인 해골들도 모두 이 괴수들이 먹어치운 잔해라고 합니다. 50권에서 괴수들은 흑화한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였는데요. 마치 좀비처럼 이성을 잃고 본능만 남아버렸죠. 교만제왕은 이들을 활용해 연합군을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저 괴수들이 가까이 온다면 저는 36개 줄행랑을 치기 바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법천자문 속 신기한 먹이 취향 탑4를 살펴보았습니다. 민트초코와 고수 모두 잘 먹는 저 마덕도 여기 소개된 것들은 강력히 거부하겠습니다. 다음엔 어떤 마덕으로 다시 찾아올까요?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세요.